사실 언론플레이의 희생양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. 조금 더 협조를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축구협회란 자체가 선수를 지켜줘야 하는 건데, 물론 대표팀 내에서 그런 분란을 일으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게,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지나치게 좀 욕을 많이 먹은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일을 통해서 얼마나 그 기대감이 큰지도 잘 느끼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기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조금 더 협조를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장되게 일이 커진 것 같아서 팬으로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. 물론 대표팀 내에서 그런 분란을 일으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, 손흥민 선수가 서로 화해하고 괜찮다고 용기를 북돋은 거 보면은 같이 힘을 합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축협의 문제가 큰 것 같은데 그걸 선수들한테만 부각이 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요. 솔직히 축구협회도 선수도 둘 다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, 아무리 그래도 축구협회란 자체가 선수를 지켜줘야 하는 건데 이렇게 실명 거론해가지고 언론에 뿌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, 사실 언론플레이의 희생양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. 현대 축구협회에 대해서 좀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, 이번 일 때문에. 저 같은 경우는 내보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.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선수로서도 뽑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대국민 사과문 읽는다고 막 걱정이 많이 되긴 했는데, 그래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나면은 다시 많은 사랑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